XSFM입니다. IDWK 국민은 국민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귀하게 모셔줘야 합니다. 국민의 밤길이 두려우면 치안에, 국민의 생계가 막막하면 대출과 일자리에 예산을 배정하듯 가족이 없어서 겪는 곤란 때문에 남들보다 시작 지점이 뒤로 처지는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23년 첫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헤쳐나가고 있는 스웨덴과 영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북극여우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 김만배 형 아시죠? 네, 만배 네. 형. 만인의 알고 지내고 싶은 형. 밥 잘 사주는 기자형. 아, 밥 잘 얻어먹는 이였겠네요, 젊었을 때는. 지난 유구한 세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머니투데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 김만배 씨. 머니투데이 김만배 씨.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만 뿌린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는. 한국인 최고의 산타였다는 정황이 나타났는데. 그걸 기자들도 알았는데, 당연하죠. 일부는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아,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왔죠. 재밌습니다. 아니, 뉴스타파만 혼자 배를 째고 대장으로 줄넘기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뉴스타파가 이런 대단한 걸 보도하면 아무도 안 받았습니까? 모든 기자가 나쁠 리는 없죠. 하지만 다수의 기자들은 김만배 같은 롤모델을 놓고서 기자 생활을 한 게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보도를 애써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속마음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 갔던 단체였는데 갑자기 10%, 20%에 달하는 예산이 깎여버렸다고요. 하는 행동과 속마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영케어러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장 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걸 개혁할 수 있는, 여기에 돈을 더 쓸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사회도 연구단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기차 아주 어두운 기간에 불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그 웃긴 게 사람들이 세금으로 기업에 준다 그러면은 좋은 줄 1000억을 줘도 화를 안 내요. 네. 세금을 특정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화를 들을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들은 이제 특정 사람, 오너 2세에게 돈을 줍니다. 그냥. 그렇죠. 이슈와 관련이 없으나 언젠가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북극용 소장과 어제 오늘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많이 다른 토마토망고,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용산에 하는 가게 컴스테이션,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QBN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엑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QBN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명절의 친구 QBN 설날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너지죠. 역시. 고객과의 잘 팔리니까 흔하게 세일을 하죠. 역시 가장 무난한 선물은 늘 건기식이에요. 전통의 강호 관절 건강엔부터 최대 57% 할인되는 실키어린 콜라겐까지, 특히 이번 행사 기간만 놀라운 가격으로 프로모션하는 갱년기 건강 메노소프라, 그 사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에요. 뭐요? 갱년기요. 아, 그렇죠. 네. 네. 진행자고 뭐 패널이고 뭐 지금. 큰일 났어요. 네. 메노소포라는 특히 이제 어머님, 장모님, 아내 등 여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멀쩡한 건 전혜원 기자의 간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입니다. 네. 채 2주도 되지 않으니까 설 연휴 기간에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선물 준비하시고요. 1월 18일까지만 할인합니다. 메노소포라도 할인하고 관절 네. 건강엔도 할인하고 콜라겐도 할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 이것저것 다 할인합니다.
북유럽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북극여우 소장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스웨덴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쉬운 말로는 소년소녀 가장. 네. 하지만 그 말로도 어떤 사람들이 겪는 가족 구성원들 책임지느라 겪는 고통을 다 표현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다른 아이들, 다른 청소년처럼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를 연구하던 스웨덴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은 2010년 무렵부터 정부 주도로 영케어러를 포함한 가족 내 돌봄 현황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2년이 지났네요. 네, 그렇죠? 13년 차예요. 네. 이걸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가족 돌봄 역량 센터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여기하고 린네우스 대학이라는 대학교, 이 두 군데가 중심이 돼서 각 지자체의 대학 등과 연계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학은 이런 연구에 대한 그 홍보를 하고 배포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핵심 연구 과제는 돌봄에 있어서 성별 차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돌봄을 수행하는가, 그다음 문화 차이, 여기 이민 가족이 3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어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돌봄을 더 많이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고, 좋습니다. 그다음 돌봄 제공자의 노동활동과 건강 증진, 가족 돌봄 활동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에 상당히 긴 주기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야 되는 작업이란 소리입니다. 2008년 1월에 설립된 스웨덴 가족 돌봄 역량 센터는 가정 내 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뭐 하시는 이게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고가 뭐 네. 발생을 해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돌보는지, 내가 돌보는 사람이 뭐 연령대가 어떤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뭐 노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시도해봐라,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뭐 그다음 논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활의 팁까지 쭉 망라한 정보의 층위가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네. 이 사이트 가족 돌봄 역량 센터의 관리 주체는 국가건강복지위원회. 국가건강복지위원회라는 곳이 있군요. 네, 그다음에 국가공공건강기구.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 건강 관리 단체, 아동 복지 재단 등 유관 기관 협업의 거점으로, 그러니까 이 중앙에 이 정보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연구 개발, 그다음 뭐 정보 기술, 왜냐하면 정보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노인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한 일을 여성가족부가 해 왔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는 이 영케어러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발한데요. 2022년 여름에 지자체인 보로스와 손을 잡고 가족 돌봄 청년 위원회를 발족한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당사자 조직을 돕고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한다면 여기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시작된 모임을 봐도 줌으로 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야, 너는 어떤 환경이야, 이런 걸 묻고, 그 다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역할. 그리고 서로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상호 커뮤니티 역할도 해주는군요. 네. 커뮤니티 역할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정책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럼 되게 살만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한 신체적 제약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주고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는 그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막 그 미국에서는 뭐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도 일부러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카푸어 단톡방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아, 그 카푸어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심각한 상황인가를 나누는 단톡방이 있어요. 아, 그 뭐 저 월급 120만 원인데 람보르기니 뽑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운영자. 네, 네, 네. 네. 이렇게
뭐 영치를 당했다 거네요. 뭐 이러면서 벌금이 얼마가 쌓였다 그래서 단톡방을 보고 있으면 외롭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번 정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패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네. 정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이 모이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모임을 계속 계속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구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보는데. 아, 모일 구실 만들어주기.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아니면 뭐 강사든지 상담사든지 의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 여가부 안에 있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이나 각 지역가족센터에서 참고할 만하겠죠? 네.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과 성장환경연구센터. 이게 아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요 연구를 하는 센터인데요.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병든 부모와 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해서 가족 돌봄 청소년 영케어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현대에 만들어 놓은 인류의 부의 결과물 중에 이제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것. 연구자들이 코호트 연구를 할 만한 돈과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코호트 연구라는 거는 10년 넘게 20년, 30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연구한다는 건데. 네. 예, 진짜 시간과 돈과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시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많은 연구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서 이어가는데 어떻든 간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돌봄 활동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영국, 아까 영국이랑 호주가 가장 앞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케어러의 연구를 보면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 베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이 가족 돌봄 청년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도 내렸는데 영케어러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보통 성인이 감당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돌봄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그죠. 어쩌다 한 번하고 용돈 받으면 그건 아닙니다. 돌봄을 제공받는 이는 주로 부모이며 때로 형제자매나 조부모, 그 외에 장애, 만성질환, 정신질환, 기타 돌봄이나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친인척인 경우도 있다. 그죠.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 학술적으로 정의 내려놓느라 좀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가족들이 뭐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대.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뭐 외할머니밖에 없대. 외할머니가 아파. 애가 17살이야. 네.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약간 애매한 사례 같은 거를 떠올리다 보면은 도박 중독인 아버지를 가진 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포함됩니다. 아, 정말요? 네, 중독도 질환이니까요. 왜냐면 이제 뭐 국제 결혼을 했다거나 네. 뭐 나이차가 심하게 나는 뭐 결혼을 했다거나 그래서 뭐 가정이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파탄을 맞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뭐 시리에 빠진 이제 나이 든 배우자 쪽에서 뭐 술에 손을 많이 댄다든지 그렇죠. 뭐 도박에 손을 많이 댄다든지 애는 다 키웠어. 다 키운 게 17이야. 뭐 이런.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차이점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스웨덴 같은 데서는 말씀하신 도박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네. 이런 게 아니 아까 그 사자성어 뭐라 그랬죠? 뭐 날칼? 누카렵. 사자성어. 그런 누가 알코올 중독되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질환이잖아요. 네. 부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랑 상관없잖아요. 얘네들은 그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조사, 연구, 지원 대상에 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북유럽은 적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가족 돌봄 청년, 영케어러에 포함하는 연령층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조금 헷갈렸던 게 영케어러인데 우리는 처음에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청년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포함하는 연령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18세까지를 포함하고 영국은 17세, 호주는 24세까지를 영케어러에 포함합니다. 스웨덴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최근 이뤄진 연구 대부분은 1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8세 미만은 지원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18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국가별 18세 이하 영케어러 현황 및 추정치를 한번 보실게요. 자,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 영국의 베커 양반의 표를 보고 있는데. 네. 17년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머릿수예요? 머릿수예요. 야, 영국이 21만 5천, 스웨덴이 2만 5천. 이건 뭐 인구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탈리아가 17만, 스위스 11만 4천, 독일 23만, 호주 17만, 오스트리아 4만 2,700, 미국 130에서 140만쯤으로 추정. 근데 이걸 절대수로 보시지 말고 해당 인구 대비 퍼센티지로 한번 보세요. 물론 미국이 낮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미국 인구는 3억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스웨덴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7%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2에서 3%, 독일이 좀 높게 튀는데 5%래요. 그런데 스웨덴만 인구 대비 7%입니다. 이러면 어제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이건 지상 지옥이라는 뜻인가? 다르게 생각하면 빨리 많이 건져냈다. 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주요 8개국의 가족 영케어러 현황 통계를 보면 스웨덴이 7%로 가장 높고 독일과 스위스가 5%입니다. 영국은 조사 기간과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2에서 3%가 나왔고 학생이 직접 답한 조사에서는 8%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아, 뭐 이렇게 아이가 널 돌보니? 아니? 근데 아이한테는 한이 네가 부모를 돌보니?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재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또 이상한 게 폭넓은 복지를 제공하기로 유명한 스웨덴, 스위스, 독일에서 오히려 영케어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네, 의아한데요. 나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있었어. 이는 질문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돌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는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방 청소를 하느냐, 설거지를 하느냐, 동생인 등하교를 돕느냐,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럼 나도 상당히 넓군요. 돌봄 청소년이었군요, 일정 부분. 네, 그래서 조사 대상의 30%는 부모의 사회생활과 정보 취득을 돕기 위한 통번역 활동을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돕는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또 이민 인구가 아~ 30%나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계속 공장 나가도 말을 못 배워오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데려고 가주는 아들 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 돌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구 구성의 특수성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야, 기왕 하는 거 화끈하게 했군요. 그래서 2010년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곧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총 4,000명의 응답자 중에 337명이 약 8%죠. 가족 구성원의 직접적인 신체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접적인 신체 돌봄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을 씻기는가 아니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가 이런 거거든요. 세면, 환복, 목욕 이런 거는 진짜 돌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앞에 말한 뭐 설거지나 뭐 학교 등하교 돕기 이런 거에 비하면. 네. 만약에 이렇게 돌봄 활동의 범위를 신체 활동 가까운 아주 뭐 이런 신체 활동으로 좁혀서 묻는다면 스웨덴의 영케어러 비율은 해당 연령의 1.7에서 2.5%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평균치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숫자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흥미롭네요. 어제 얘기하는 것 같은 뭔가 측은한 시혜적인 시선으로 아이고 어린애가 뭐 집안일 다 하고 일 다 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 시각 혹은 보통 이제 뭐 공화정 국가의 시각이라고 본다면 화끈한 삼인주의제의 시각은 100% 책임지는 거 말고 부모가 조금 힘들어서 30% 책임진다 쳐. 네.
17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보조일 계속했어. 그런 경우, 네. 그것 때문에 수업 1시간 일찍 나왔어. 가장은 아니지만 30% 하잖아. 오케이. 당신은 집안을 돌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부모, 이민자 가정인데 부모는 아직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되면은 필요할 때마다 아이가 동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한테 이것이 뭐 어떤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이런 걸 또 다 물어서 측정을 했더라고요. 스트레스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표에 보시면 얼마나 자주 부모님이 씻는 것을 도와드리나요? 스웨덴 인구 15세 인구 2,375명 대상으로 물었을 때 총 합치면 2.5% 정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해가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해본 적 없다가 98%에 이릅니다. 97.5%에 이르러요. 이게 정상. 이라고들 흔히 생각하는 네. 평균치인 거죠. 진짜 평균치. 근데 매주 혹은 매달 한다가 1.5%. 일주일에 여러 번 하거나 매일 한다가 1%. 네. 이런 표본은 그냥 전 세계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게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대전제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다고. 내가 지나가다 만나는 학교 친구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러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웨덴은 재가복지와 방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게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유형을 신체 돌봄으로 좁혔을 때 지금 이거는 원래 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성인이었으면 다 재가복지나 방문 서비스가 해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없고 성인만 있는 가정이라면 뭐 퍼센트가 거의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어제 시간에 말한 게 무슨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피부양자 개념이 그쵸. 없는 거군요. 그쵸. 사회복지 시스템에. 네. 다 성인이라면 시스템에서 다 와서 도와줄 텐데. 아, 연구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네. 진로 선의의 피해자들. 네. 그쵸. 여기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피부양자를 가지려면 일단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하는 빈칸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야. 이런 거 이제 80, 90년대 뉴스에 탁상공론이나 어쩌네 하면서 까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찾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2010년부터 진행한 스웨덴의 영케어러 실태조사는 서면과 웹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2015년부터는 인터뷰를 보강을 해서 질적 조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조사는 돌봄 활동의 유형, 총량, 돌봄 제공자의 삶의 만족도, 그다음 성별과 연령별 돌봄 활동의 차이, 가족 돌봄 활동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촘촘해서 오히려 빈칸을 찾고 싶은 그쵸, 반발심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롤 티어. 네. 평균. 그렇죠. 네. 돌봄 활동을 안 하는 청소년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롤. 아, 무슨 소린가? 네. 이제 인상적인 지점은 이런 거를 할 때 지역윤리심의회의 허가를 얻은 후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윤리심의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혹시라도 자칫 위기가정 청소년을 또 다른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노출하지 않도록 이걸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아까 아주 심술궂은 조사원이 막 그렇죠. 고문을 하고 막. 자기 그렇죠.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조사 참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가족 돌봄 활동 주체인 청년 당사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목소리를 담는 것은 연구의 핵심이자 지원책 마련의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든 관리감독 하에서 이걸 진행을 했다는 거죠. 연구자가 막 자기 욕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그 네.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이미 편향을 가지고 그렇죠. 네가 안 불행할 리가 없잖아. 어떻게 네가 만족도가 높아. 네. 브라 뭐 골드 주제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형사님들처럼 왜 조사 참가자는 지역별 보호 시설이나 쉼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연령대는 10살에서 18살. 그리고 참가자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사는 총 32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고요. 야, 이건 근데 실제로 조사 진행하는 분들도 힘들겠네요. 왜냐면 동의해줄 보호자가 없거나
동의해줄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도 많이 겪으실 거고. 보호자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연구와 행정의 관계 사이에 되게 진수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실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라는 말도 어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피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그렇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휘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 한 명이 반드시 배석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기 그죠.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어휘를 쓰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질문의 표기에 답하는 서면조사 후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결과를 보강했습니다. 인터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조사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고 1대1 아니고요. 꼭 2, 3인의 그룹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평소, 특별한 이유가 있죠. 평소 모임? 평소 맞아. 모임, 예. 예, 저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이제 감정적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취합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것. 아, 무등산 오총사 막 이런 모임 말고요. 그렇죠. 네. 네, 청소년 캠프라든지 여기는 모임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사회가 너무나 개인적인 사회다 보니까 나라에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모임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의 구성을 보면은 인구 통계, 그다음에 가정 환경, 돌봄 환경, 돌봄 환경이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서 질문을 뽑아내서 만들었습니다. 야. 또 스웨덴어 연구 물이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된 원질문을 스웨덴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이게 혹시라도 어휘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걸 검증을 해서 했다고 해요. 이걸 고안해내신 분은 관련한 공부 혹은 다른 분야에 비슷한 근처 다른 분야의 연구를 되게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걸 오래 하면서 아 이거 번역 맡기는 게 낫겠어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게 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정확히는 번역이 아니라 감수.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스웨덴어로 바꾼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스웨덴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했을 때 두 개가 같아야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 요파 씨 시간에 나온 것처럼 뭐요? 집에 메리아스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양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오늘 제 메리아스 되게 예쁜데 스웨터 아니요 양말이요. 아. 저기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직업인 여러분들이 방송 듣다 맥이 탁 풀렸을까 봐 걱정이에요. 한국에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왜요? 이렇게 할 역량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사례를 봐둡시다. 그렇죠. 네. 먼저 통계를 해야 되잖아요.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인구 통계와 가족 구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연령을 묻고요. 그다음 부모 동거 여부는 구체적으로 한부모인지 친부모인지 양부모 구성인지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으로 양쪽을 오가는지 보호가정인지 기관인지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과 거주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코치할 필요가 있네요. 질문 항목도 많고 한 시간 동안 짧게 답한다고도 한 시간이나 하면 상처가 될 만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이민 비율이 높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의 출신국을 묻는 것도 특이점이었습니다. 네. 필요하겠죠. 네.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 해야 돼요. 네, 이게 뭐 통계는 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저는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한국 역시 다문화 가구가 지금 37만 가구로 전체 출생아 100명당 6명이 다문화 가정인데요. 그러면 지역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전 처음에 이게 혹시라도 뭔가 침해가 되진 않을까 했지만 이게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제도 설계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출신국을 질문하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미성숙했다는 증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저 안에 필터를 갖고서 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맞죠. 네. 그다음 가정환경에 대해서 묻는데 가계 소득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가족풍요도라는 게 있어요. 가족풍요도 스케일이라는 옛날에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인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성인이라면 소득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단히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동 청소년은 가계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가계 경제 상황을 그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이 자세히 알려고 그랬다가 애들이 다 상처 입었잖아요. 집에 차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네 아버지 뭐
고요하심.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만의 방이 있습니까? 뭐 등등. 와, 이거 센 질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네 개의 질문으로 측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 0점에서 7점 사이 구간에 따라 가정환경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 말인데,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는 게 있어요. 크롬바흐 알파 계수. 되게 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맥주 이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MBTI, 그거 비슷하네요. 크롬바흐. 그 MBTI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비슷한 질문이 되게 많은 것들 있죠.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있겠죠. 우리 저기 챌린지 같은 거 해가지고, 뭐요? 뭐 막, 100만 넘으면은 유피니 MBTI 이런 거 한번 걸어보죠. 세상에. 찾을 수 있을 뭘 것 같은데. 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ES 제가 보기엔 100% I입니다. ISFJ 이게 다 우생학의 결과. 이도 얘들아. 네. 그래서 수전노라고 하죠. 이 크롬바 알파 계수가 네. 어떤 일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알파 계수가 높으면 이게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친구의 가정환경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이 질문에 모두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막 들쑥날쑥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 신뢰도를 확보해 주는 지수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MBTI랑 다르네. MBTI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이 막 군대에서 인성 감사할 때 사용하는 맞아. 그거군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환경이 어떤 질문이든 간에 이게 일관적으로 답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질문지를 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알파 계수가 0.7 이상인데 이거는 0.08이니까 거의 막 신뢰도가 없다고 봐야 돼요. 들쭉날쭉하게 답했다. 네. 그러니까 이 답만 가지고는 이 친구의 가정 환경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잘못되었군요.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일관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계수에서 자꾸 낮은 결과물만 나온다는 건 질문을 다시 짜와라. 다시 짜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질문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웨덴 같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경제 환경 그렇죠. 하고 이 여기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제 환경을 두고서 만들었을 텐데 요거에서 잘못 집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 그쵸. 같아요. 문화가 다 다르고 네네. 가정 환경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돌봄의 대상을 묻는 게 있는데 돌봄의 대상을 묻는 선택지에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 엄마, 새엄마, 아빠, 새아빠, 형제, 의붓 형제, 자매, 의붓 자매를 넣고 그 밖의 경우는 기타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부모가 없네요. 특이하죠? 같이 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네. 이거 이 나라에 맞는 패턴이네. 네. 조사 내용 중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까운 가족의 세면, 배변, 한복 등을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스웨덴이 2.5%인데 반해서 영국은 8%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스웨덴의 촘촘한 방문 복지 시스템이나 노인 요양 시설 등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질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질문지는 친족으로서의 아이 정의에 따라 친족이니까 나의 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부모, 의붓 형제, 자매로 돌봄 대상자가 제한이 됐지만 영국은 여기에 조부모도 포함하고 범위를 훨씬 넓게 잡았거든요. 삼촌, 이모. 네, 그렇게. 네. 뭐 엔티 뭐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가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얘기이겠네요. 한국은 1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방 4개 이상의 집이 인기가 없죠. 이제 3대가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이 2018년 11월 기준으로 52,951가구. 5만 가구.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놀랍게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돌봄 대상에 조부모 등을 포함해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그 외에 동거 형태의 포함 여부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뭐 항목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넣으면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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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피님이나 복녀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친구들 많이 없었어요? 저는 외할머니랑 딱 붙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시고.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또 이제 동네에 따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이제는 좀 이제 저 소득 격차에 따라 바뀌어서. 옛날에도 그렇게 저는 뭐 되게 잘 동네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꽤 많았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꽤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 없길래, 아, 이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차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또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혼율이 높아지거나, 뭐,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 오락하면 할머니 오시고, 뭐. 어, 그렇죠. 엄청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돌봄 활동의 종류와 정도. 스웨덴의 가족 돌봄 청소년 조사는 돌봄에 포함되는 활동을 총 6가지로 구분해서 한 달간 어느 정도 시간을 그 돌봄 활동에 쓰는지 측정했습니다. 아, 똘똘하네요. 각각 활동을 경험한 비율은 개인 돌봄, 그러니까 여기는 환복이나 세면 같은 거, 이게 2.5%라 그랬죠? 형제자매 돌봄, 동생 학교 데려다 주기 이런 거요. 이게 17%. 가사, 설거지와 그릇 정리, 이게 50%. 이건 뭐 좋아요. 네. 그다음에 정서 돌봄, 가족 구성원이 괜찮은지 항상 살피고 물어보고 이런 게 20%라 그랬고. 이건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왠지 막 철드해 이럴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죠. 네. 네. 그다음에 가게 관리, 아까 말했던 통역이라든지 공공기관 방문하는 거 돕는 게 30%. 딱 이민자 비율이죠. 한국도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심리적 지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족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12%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웨덴 응답자의 20%는 돌봄 활동에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뒷부분은 아닐지라도 뭐 설거지, 그다음에 뭐 형제자매 데려다 주기, 그릇 정리 이런 건 하면서 돈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돌봄 활동에 포함돼야 하는가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되게 높다면. 뭐 이제 짧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우린 대중매체니까 아 뭐 그건 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누카리업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예. 근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그 비율을 항상 생각해 놔야 돼요. 집안이 엄해서 집안이 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누군가가 구분해 놔야 돼요. 그렇죠. 예, 국가는 그 지식을 쌓아놔야 돼요. 반드시. 맞아요. 네. 이게 심화되면은 저는 어릴 적에 설거지 하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10,000원이었다면은 이 유의미한 차이도 기록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자가 엄청 많아져야 되겠네요. 저는 세탁수치 받으니까. 옛날에는 금융기관이 전국의 상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다 이제 19 말 되면은 이제 은행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수막 붙었죠. 예. 근데 은행은 좋은 직장이어야 되니까 숙소를 지어줍니다. 겁내 큽니다. 옛날에 땅이 넓으니까 막 토끼 뛰어다녀요. 테니스장에서. 전 그런데 옆에 있는 세탁소에였어요. 거기서 셔츠까지는 단체로 안 하는데 수건은 단체로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은 제가 가서 수건 접어야 돼요. 아, 그러네. 단가는 되게 쌌습니다. 8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업무 일부를 좀 책임을 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일을 배워라라고 겉으로 얘기했지만 속셈은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이걸 연구자는 되게 직시해야죠. 천천히. 예. 좋은 의도일까? 나쁜 의도일까? 둘 다 있어. 어쩔 수 없는 의도는 결국 언젠가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좀 이따 다음 항목에서 체크를 하는데 돌봄 활동이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이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수치로 측정한 후에 추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보강합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가족을 돌보는지, 그 다음 빈도가 어떤지, 총량이 어떤지, 이런 기본 정보에 더해서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주중에 하는지, 주말에 하는지,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에 늦거나 결석한 적은 없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싫은지, 어떨 때 힘든지 등을 묻고 어느 정도, 어떤 활동, 어떤 환경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설거지한다. 동생 손잡고 학교에서 걸어온다. 여기까지는 대단한 스트레스인 경우가 좀 빈도가 좀 낮겠죠.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왜 마늘 깔 때 생각 정리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욕창인 할아버지를 뒤집어주는 일은 다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진이 다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몇 번 하는지 싫은지 좋은지 어떻게 하면은 그게 싫은 게 덜해질 것 같은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읽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만들어 놓은 가족 돌봄 아동의 심리적 웰빙이라는 표가 제 밑에 써 있습니다. 네. 가족 돌봄 청소년의 정신 건강.
이런 이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서 징후, 행동 문제, 과잉 행동, 교우 관계, 사회성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면 다섯 가지 질문이 각각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때때로 화가 많이 나며 종종 화를 참지 못한다. 아, 이런 건 심리 검사할 때 많이 보는 항목들이에요. 금세 주의가 흔들리며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렵다. 다른 아이들이나 선배들이 놀리거나 괴롭힌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앞에 네 질문은 부정적인 면을 묻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긍정적인 면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까 이 표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성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어렵다고 느끼는 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이가 16세, 18세로 올라갈수록 정서징후, 걱정이 많다거나 뭐 화를 참기 어렵다거나 이런 거 있죠. 주의력이 금세 흔들린다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정서징후, 과잉행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더 이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네. 스트레스는 언제나 누적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사회성,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긍정성. 내가 가족을 이렇게 돌봄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군다던가 남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태도는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주들이 혹은 이제 저 면접자들이 구직자 뽑을 때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을 좀 선호할 때는 이런 이유가 네. 있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 막 집안일 혼자 다 하고 막 식구들 먹여 살리고 이런 아이야. 학교에 나왔어. 그럼 어른들이 칭찬합니다. 쟤는 집안이 저런데 씩씩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블라블라 이럽니다.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친구가 그럴 일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자면 이런 조사가 선행돼야 돼요. 네. XSFM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토마토를 검색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남녀노소 누구나 스태미너, 다이어트, 저칼로리. 세상에 몸에 좋은 건 많지. 하지만 맛있고 몸에 좋은 건? 글쎄.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잠깐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의 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8 어른 캠페인도 한 3년 했죠. 우리 이제 횟수로 아름다운 재단하고 함께 이걸 이야기를 한 지 4년 돼가요? 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18 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1% 나눔팀 팀장님이 써내려간 그들의 이야기 안녕 18 어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 사실도 그 캠페인 이력만큼 같이 홍보를 오랫동안 했죠. 그렇죠.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서 겪은 일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름다운 재단 광고를 하도 하니까 저도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름다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캠페인을 기획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도 그렇고
캠페인은 한 가지 캠페인을 오래 끌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오래 끌고 나가면 맞아요. 예.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준비했던 어쩌다 슈퍼맨 같은 경우에도 캠페인 기획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할 말이 있는 당사자 청년들의 스토리를 어떻게든 발굴해냅니다. 그걸 컨텐츠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팀장 김성식 팀장님이 써내려간 책이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발매가 안 된 곳이 있어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뭐 저희 방송 늦게 들으셨으면 이 책이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나와요. 안녕 18어른이라는 책 모든 서점에 다 풀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언제 얘기를 따로 들어봐야겠군요. 생각해보니까 이 캠페인은 실제로 법도 바꿨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가족 돌봄의 경험이 아동의 성취와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족을 돌보면 이런 친구들은 가족 돌봄 활동을 통해서 지도력, 중재, 분쟁 해결 능력이 발달하고 책임감이 커지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자존감을 키워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가족 돌봄의 역할이 한 개인으로서의 아이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가족 전체로 보면 이 아이의 헌신이 가족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만든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윤석열 정부식.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야근하고 싶은 과혹하지. 사람을 야근하게 해달라. 네. 같은. 아니 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일찍 철든 애를 보면 슬프다. 그렇죠. 네, 그런 유의 말들 있잖아요. 네. 네,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 형성과 발달의 기회가 줄어들고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핵심입니다. 못 놀고 공부 못하고 동급생을 못 만납니다. 네. 네, 결석이 잦아지고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돌봄 활동으로 집을 떠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탐색하거나 직업을 찾는 일 역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동에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으면 관련된 교육을 이것저것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만히 자빠져서 하고 싶은 걸 해봐야죠. 그렇죠. 그 시간을 뺏기는 건 치명적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이가 존재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그 아이가 했던 역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의 감정이나 필요, 성격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이런 사람 하나씩 나오죠. 자기의 역할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질까봐 못 견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으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무너질 때 아무도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가정 안에서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이런 역할을 했을 때만 인정을 받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럴 환경이 조성돼 있던 거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의 예를 가지고 오면은 그 두 부류가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친구가 있고 같이 모인 상태에서 타인의 욕망에만 그쵸. 집중을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저는 후자의 사람이어가지고 전자의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웠거든요, 늘. 이 가족과의 분리 과정을 또 이기적이라거나 가족을 저버린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제 성인이 돼서 가족과 분리해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는데 어려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질수록 우울하고 불안하고 낮은 자존감, 자살 성향, 심신 장애 등의 정신 질환에 취약하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는 비율도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도움이 없으니 중독이 와요. 그리고 이 돌봄의 역할을 자신의 아이에게 전달하거나 과보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나이 먹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슬픈 지점이 이거였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배받으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돼서. 과보호하거나. 가족 돌봄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 아동은 스스로 어떻게 그 역할을 느끼는지 결과를 보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가족을 돌보면서 더 가까워졌다거나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아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이 없고 때때로 살기 싫은 기분이 들 정도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이렇게 양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이제 강점이 없다고 부정하면 때로는 그걸 진보라고 여기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제가 더러 만나는데 그러면 진짜 발전은 없고요. 아무런 빈 부분도 없는 가정에서도 이것저것 아이한테 책임지는 걸 시켜보는 이유가 그게 긍정적인 교육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고 근데 그걸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스트레스 그것만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답이 아직 인류에게 있는지 모릅니다만. 영국과 스웨덴의 최근 연구를 보면은 아이에게 주어진 돌봄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런 조건이 뭐가 있냐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아이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얘 혼자한테 독박으로 씌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누가 도와주거나 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한 달만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되게 퍼블릭 인게이지먼트는 레귤레이션인데요. 근데 제가 이런 네. 연구를 이거는 보다 보면 체험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근거가 있어야지 뭘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한 연구. 아, 그렇죠. 날씨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이거를 막 5만 명에게다가 센서를 해가지고 뭐 날씨가 좋은 날은 기분이 어떻고 바람이 부는 날, 날씨가 추운 날 이런 거. 그리고 뭐 숲에 가까이 갔을 때 자연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좋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이걸 수치로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기분이 좋잖아요로 끝났을 테니까 해가 좋은 시간에 일부러 휴식 시간을 노동자가 더 가지는 것이 비타민 D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못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인류가. 이런 디테일. 아, 이거는 그럼 잠깐 옆길로 빠져도 되나요? 그러세요. 주 며칠 일하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근무 일수가 며칠일까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하지 않는 거예요. PD님의 경우에는? 네. 정하지 않고 원하는 때? 저는 실제로는 또 저 특고니까 제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제 삶이. 물론 그래서 얻은 건강이 이 모양이니까 뭐 제 답을 귀 기울여 듣지는. 기자님은요? 저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것은 하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대처가 돌아와야겠구먼. 아,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쉴 때 일하고, 네.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 방해 안 하고. 아, 그것도 말이 되네. 좋아. 근데 어느 연구에서 3일로 봤는데 영국이 아니었나 보네요. 영국 네. 1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3일, 4일이면. 월일일일일일일. 마가렛 대처가 그립구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제한적인.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한 술 먹고 옛날에 일할 때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그다음에 뭐 누군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면 아이가 돌봄을 수행할 때 신체가 강해지고 정신이 성숙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휴식과 도움.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에게 돌봄을 받는 입장이라도 아이의 필요를 알아주고 아이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지원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경제개발 시기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 집안의 아이들을 돈 없다고 일 막 시킬 때. 옛날에 이 빚적말은 감정이 메마른 부모들은 일 안 하면 일 안 했다고 뭐 승질내고 패는 건 잘하는데. 고맙다 니덕에 같은 말은 죽을 때까지 안 하잖아요. 저도 못하죠. 네. 예. 심지어 저 상치를 때 장례식장의 그 사진 속에서도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네. 예.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그래. 그 말 한 마디만 핵심입니다. 해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방법이었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롯이 돌봄을 담당하기보다 조력자의 역할을 할 때 또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 활동을 할 때가 정서 돌봄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덜하다고 합니다. 100%예요. 그리고 환복, 세면, 배변 이렇게 직접 돌봄을 수행할 때 부정 반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직접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돌봄 주체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이것도 연구에 쓸모네요. 네. 딱 이 일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해 주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영역 혹은 국가가 수행해야 될 돌봄의 종류도 그쵸. 이 연구에서 네. 밝혀지네요. 네. 우선순위라든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가족 돌봄 청소년 프로파일링 누가 가족 돌봄 영케어러가 되는가? 이건 영케어러를 일찍 발견해서 아동 청소년기에 가족 돌봄 활동이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3살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10살짜리 애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주로 풍비박산이 나지? 어떤 집이 주로 산재를 더 많이 겪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중독을 더 많이 겪거나 더 많은 네. 질병을 경험하지? 어떤 유형의? 네.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조사와 현장 방문, 통계를 활용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수단과 지원책을 개발해왔으며 야, 하는군요. 18세 이하 인구의 약 2에서 8%를 이 영케어러라고 추산합니다. 2014년 스웨덴 전역 300개 학교의 15세 인구 2,3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 중에 8%는 부모가 심각한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아픈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율이 17%에 이릅니다. 스웨덴의 남서부 지역의 15세, 16세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 수준 이상의 가족 돌봄 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은 해당 연령 인구의 7%. 7%. 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돌봄 활동을 결정짓는 두 가지 축은 경제력과 가족의 내 외부에 돌봄 제공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렇죠. 이 영케어러는 가족 내 돌봄의 필요가 있으나 이를 성인 가족 구성원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채우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돌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죠. 그래서 요 주요한 환경이 낮은 가계 소득, 소득이 낮을 경우에 아동 청소년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처하는 주요 요소다.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돌봄 활동 수준이 결정된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영국, 호주, 아프리카 몇몇 국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영케어러의 유무를 결정짓는 뚜렷한 변수였습니다. 이 경제력이. 근데 한편 스웨덴에서는 가계 소득과 영케어러의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건 스웨덴 한정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웨덴 청소년의 80%가 가족 내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답했고 소득보다는 이민 가족에서 보이는 문화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 형태가 이 영케어러의 발생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소득의 부분은 스웨덴의 복지에서 충족이 되니까 네. 그 소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이까지 동원되어야 될 상황이 스웨덴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군요. 맞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병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병원비의 네. 부담을 그쵸.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반강제 퇴원을 할 일은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영국과 스웨덴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면이 네.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걸 조사를 했을 때 스웨덴 청소년의 80%가 우리 가족의 경제력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 너무 놀랍죠. 사실상 한국에서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 답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인스타그램이 없나 봐요. 한국인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강압에 짓눌려 사는 충분해? 미쳤어? 굶어 죽으려고?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의 정서는. 시그니엘 못 사는데? 이러면서. 그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80%가 충분하다. 경제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스웨덴은 2010년 전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금 이게 잉바르 캄프리드한테 물어보고 와서 대답한 게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 주도 연구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의 결과가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민 가족일수록 그리고 첫째일수록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청소년 대다수가 경제력은 충분하다고 답했으나 가족 돌봄 청소년의 부모는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성별에 다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독특하네요. 아까도 보면 여기서는
우리로 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뭐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 물었을 때 다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잘 굴러가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점도 발견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전에 뭐 영국, 호주 등등 이런 국가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거, 이민가족, 첫째, 엄마와 사는 경우 한부모 가족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영케어러가 발생하는 환경이 해당 사회의 복지 수준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복지는 예방정책으로 사회가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폭넓게 지원할 경우에는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영케어러가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네요. 네. 그쵸. 이런 고생을 하는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복지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즉 건강보험, 사회복지,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이 되면 영케어러가 될 확률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게 디폴트인 나라는 전 세계에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면 아픈 가족 구성원이 사회에서 지원을 안에서든 밖에서든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밖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에서 이걸 제공해야 되는 뭐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 연구가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즉 아까 그 영케어러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가 사회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가까지 논리가 가 닿네요. 꼭 영케어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재밌습니다. 사회 의료 보장 제도까지 가 닿네요. 그렇죠. 그렇죠. XSFM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해당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10년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익명 처리된 인구 통계를 활용해서 가계소득, 주거 형태, 부모의 최종 학력, 이민가족 여부, 질환의 종류와 정도, 발병 당시 아동의 연령, 부모의 우울증, 약물 복용 여부, 그다음 알코올 중독 여부, 부모의 부재 여부, 부모 나눠서요. 그다음 가정폭력의 경험 등 이런 정보와 이런 가정환경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영케어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이런 연구가 우리에게 가장 살갑게 다가오는 케이스,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이런 사회학 연구자들의 이런 방대한 연구, 보통은 드라마입니다. 예, 가장 실감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차용하죠. 그리고 이런 나와 있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잘 끄집어내오는 베테랑들 헐리우드에서 좋아라 하죠. 이게 지난 30년간 스웨덴 가족 영케어러 입법을 위한 방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여기는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워낙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기록이라든지 약물을 뭐 타갔으면 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입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결과는 10년이지만 지난 30년간 이런 방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의 건강과 유년기 환경이 성인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의 건강과 전체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일단 하나, 개빡센 공부노동이고요. 솔직히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다들 도망칩니다, 연구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신질환이나 중독 같은 걸로 치료를 받고 싶을 때 문턱이 워낙 낮게 잘 만들어놨다 보니까 이 부수적인 연구가 신빙성이 확 올라가죠. 네. 이 역시 한국에서 언감생심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연구인 게 1973년에서 1978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1991년, 1996년에 한 차례 그리고 이후 각 해당 연도의 인구가 30세에서 35세가 되는 2008년에 유년기 환경이 성인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35년 어치를. 그렇죠.
그래서 0에서 17세 사이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이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을 보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족으로서의 아동, 친족으로서의 청소년, 이걸 BSA라고 부르는데 이 BSA 인구가 해당 인구 그 53만 5,508명 중에 청소년기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이 BSA 인구가 4만 1,770명이래요. 7.8%죠. 이 비율이 높은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면. 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랬으면 이 아이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 것이다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숫자를 내놓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더 토파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35세 사이까지 됐으면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기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평균치의 2배. 성인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비율이 2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비율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4배에서 5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환경이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국가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부모가 이때 이걸 겪은 사람들을 잠재적인 고위험군처럼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3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부모와 비슷한 일을 겪거나 그 전에 부모를 부양하느라 힘든 일들을 막을 수 있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겟을 줄여나갔어요. 그렇죠. 만약 이들의 유년기에 사회가 개입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비율을 평균치로 낮춘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매년 350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4조는 큰 돈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되게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케어러의 유년기에 개입을 해서 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한다면 매년 4조 5천억 원을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입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인의 마침표죠. 그렇죠. 이게 보자고요. 자유롭게 하게 두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현 정부가 자유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자유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를 잘 보장해 놓으면 유능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 전에 그 시스템이 딱 어느 정도 갖춰지는 순간 그동안 소설 소비 안 한다고 뭐라고 했죠? 웹소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팔린다. 그럼요. 지금 한국에서 소설 제일 많이 읽는 데일걸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벌만한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릴 때 이런 제약이 있었으면 자기 재주를 발견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방식으로 말하면 더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잖아요. 4만 명? 몇 명? 네, 4만. 4만 명이면 이 나라 인구의 1%가. 1%가 안 되죠. 1000만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네. 0.5%. 0.5%. 200명에 1명. 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EU 차원에서 하는 연구 중에는 청년층의 정신 건강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비슷한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징검다리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나가며 사회 관심 바깥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네. 전 이거 되게 반갑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지껏도 입법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요? 정치인이 나와서 이거 하자, 이거 좋다, 뭐 당위적이거나 아니면 혹하는 정책을 세금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어떤 효과를 줄 것이다. 이걸 가지고서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차만별 같은 일일 수도 있죠.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의 강점인 거고. 네. 아이고 아이고 쯧쯧쯧 아이고 아이고 한국의 문화라면 빨리 한국의 문화라면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뭐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다느냐 하면서 언론이 정혐하겠죠. 그렇겠죠. 예. 다만 이제 계속해서 고쳐나간다면 한국의 방법도 틀렸다고 할 수 네, 없는데 네. 네.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한국에서 19세에서 34세 청년과 중고등학생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지원책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작년 2월에 영케어러 지원 대책 방안을 수립을 해서 4월부터 한 달 동안 중고등 대학교 청년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조사 참가자 4만 4,832명 중에 731명을 영케어러 지원 대상으로 추렸습니다. 베타 버전이군요.
이는 조사 대상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15세 인구 중에 영케어러 비율이 최소 2.5에서 7%라고 했잖아요. 전체 중. 네,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영케어러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인 유럽의 통계를 보면 해당 인구의 5에서 7%가량을 영케어러로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치자면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1세에서 18세 인구의 그 공식을 적용을 하면 18만에서 29만 명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수준입니다, 이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숨은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어떤 약간 추려진 대상으로 했는데도 4만 5천 명 중에 1.6%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1.6%는 굉장히 너무 적게 나온 수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이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추리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어봐서 막 해야 되는 거였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북유럽과 우리나라 아니면은 뭐 이 자유, 뭐라 그럴까, 시장 경제 복지 제도를 하는 곳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보편복지라는 건 내가 불행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이나 불행한데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북유럽의 법규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보편복지를 채택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정부가 복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제가 제일 토 나오는 말이 이 정부가 하는 말 중에서 약자입니다. 약자라는 말 온 데다 도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적 복지가 그냥 헛소리고 바보 같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 때문입니다. 보편 복지는 유권자, 국민, 더 나아가서 휴먼비잉, 인간 그 자체를 국가보다 높은 존재로 봐요. 하지만 선택적 복지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 위에 있어요. 시민이 국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야 나 이거 주세요라고 비참함을 드러내는 걸 제도로 삼고자 하죠. 그러니까요. 내가 약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약자라는 걸 모두가 증명하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꼽은 최대의 약자, 재벌이 이번에 세제 수혜를 가장 많이 입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어떻든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철학이 제도의 시작이 된다면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청년 지원금 받을 때 이 사람들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써내는 자기소개서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없다. 없다.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받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뭐가 없으신지를 연구해야죠. 혹은 뭐가 없으실지를 연구해야죠. 네. 그리고 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화로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낮춰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죠. 뭘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최소한으로 낮춰보자. 그러려면 뭐가 최소한의 장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편복지의 장점이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가 더 용이하죠. 그렇죠. 데이터화가 돼 있으니까. 네. 지자체 중에서 그나마 발빠르게 대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입니다. 네. 이제 여기가 2021년 12월부터 2021년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네. 2022년 5월까지 6개월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케어러 발굴에 나섰습니다.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되게 일찍 했죠.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서대문구가 총 4,689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존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44명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 9세에서 24세의 영케어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중에 이 75%가 한부모 가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이런 환경,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학교랑 손잡고 이 조사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고,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죠. 그리고 이
이렇게 찾아낸 영케어러 중에 72%가 한부모 가정이고 그 다음 기존 복지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코다라고 하죠. 이렇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례관리 체계가 있는데 아, 네. 저희가 지금 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주민이 위기가족 돌봄 청소년 가구를 신고하고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잖아요.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아, 그래서 스트리트 와이즈 하신 아줌마 아저씨 그렇죠. 길거리에 항상 나와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네. 그렇죠. 제가 딱 해. 그러니까 아, 여기 네.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복지 플래너가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마음 돌봄 키트를 전달을 하면서 초기 상담을 하고 어쩌면 이게 이제 라포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연계를 하는데 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 갈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동행 지원이 있고 반찬 없어요. 그럼 식사 지원이 있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돼요. 그러면 일시재가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채권 채무 상담이 있고 간병비도 위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해요. 그러면 심리 상담도 해주고 꽤 갖췄습니다. 네. 이거를 꼭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지금 서울 서대문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삼선하던 구청장이 물러나고 네. 구정이 바뀌었죠. 국민의힘에 전 국회의원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게 사실 그 전에 삼선하셨던 분이 네. 문석진 구청장인데 네. 그분이 북유럽 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몇 번 뵀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이걸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도 같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이성원 의원이 이걸 받겠느냐. 근데 이거 받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 뒤집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잘하면 좋고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세게 어필을 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도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구청장님이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걸 이어받아서 계속 해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다른 국가는 달리. 한국에는 청년 실업자가 많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은 만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가족 돌봄의 보편 지원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부터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빈곤층에 속하거나 재혼율과 학업 중단율이 높은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 지원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상자가 부담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을 우리가 어저께 들었죠. 그렇죠. 네, 얼마나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는지. 네. 그리고 학교, 병원,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해서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거나 돌봄 활동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가족 돌봄 청소년이 돌봄 활동 중에서도 직접적인 신체 돌봄을 가장 힘들게 여기고 또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줄 때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먼저 시행을 하면 좋겠죠. 연구 결과를 보셨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신건강은 경제성장과 사회발달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뭐 당연히 해야지 약한 사람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이게 사회의 책임이고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런 걸 해줘야지만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케어러 지원을 통해 아동 청소년과 청년의 가정환경 때문에 가능성을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고등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국가적으로서는 확실한 투자이고 비용 절감 예방 차원의 정책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게 논문 마지막 문단 같죠? 아, 네, 네, 논문.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고요. 네, 논문. 사상 최초로 논문으로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네. 논문 치고는 재밌지 않아요? 논문의 결화가 없어요. 과제. 그죠.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없네요. 아, 앞으로의 연구과제요? 인생을 살면서 논문을 얼마나 재미없게 봤길래 이걸 재밌다고 지금. 하지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강조, 재밌는 것과 흥미로운 건 다릅니다. 제가 다음번엔 재밌는 것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 들었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60, 70대의 산업여군 세대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때 보았던 나 혹은 내 주변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했을 때 그들이 키운 아이들, 그들이 키운 손자 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크길 바라는지. 물론 뭐 우리 애만 잘 크면 돼 생각하면 이 논의에서 어차피 그냥 열애가 되고 당신은 그냥 그 구랑 똑같은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빼.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다만 다른 애들도 걱정되고 모든 애들이 최소한의 불행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만들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북 소장님은 이제 새 직장도 잘 적응하신 것 같고. 그래요? 네.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적응 잘해요, 저. 그러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만나는 동안 몇 번 직장 옮기셨는데 다 잘 버티셨어요. 근데 몇 번 옮기셨다는 건 적응을 못하셨다는 걸 텐데. 아, 그건 이제 저 어공이라. 아, 네. 네. 네, 지금은 어공 아니시고. 네. 세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번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곳이랑.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사겹 둘, 네. 네. 어공 둘. 그러게요. 우리 안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공개방송 처음 나가보시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북소장님은 4월에 그 아실 공개방송도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4월에 그 아실 공개방송이 있어요? 어, 지금 처음 말했네? 그쵸. 웁스. 네.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집어주는 역할을 종종 합니다. 네. 아, 뭘 해야 되지? 꽃피는 봄에 다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실로 오랜만에 눈에 안 띄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조성주 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안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안 불렀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영영 못 뵙는 건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돌을 던지니까 일로 오면 나한테까지 누가 돌 던질까봐 쫓아오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인테리어 얼마 줬는데 돌 맞으면 안 되잖아. 네. 스플래시 데미지요. 그렇습니다. 잠깐 참았다가. 네. 조성주 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아 보였습니다. 통화를 해보. 할 말 많을 때죠. 그것도 많이 먹고. 오히려 아니면은 어쩌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욕먹은 기분이 어떠냐고 반드시 놀리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멸의 현장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민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86회예요. 내일 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